안녕하세요. 썬TV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 힐튼 하노이 오페라 호텔 후기입니다. 힐튼 하노이 오페라 호텔은 5성급 호텔로 하노이의 랜드마크입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에서 35분 이내에 위치한 힐튼 하노이 오페라 호텔은 호안게임 지구 중심부에 있으며 하노이의 번화한 중심 업무 지구와 아름다운 호안게임 호수 및 무시가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호텔은 공항에서 값싸고 편리한 버스 86번을 타고 하노이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차하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265개의 객실이 있는데 디럭스룸, 스위트, 이그젝티브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은 15시이고 체크아웃은 12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힐튼 회원이라서 얼리 체크인이 무료로 가능했습니다. 각 호텔의 회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서 좋은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프론트 데스크 바로 옆에 있는 정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베이커리 쪽에 있는데 오가며 이쪽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트윈 드럭스 룸을 조식 포함하여 2박에 234.7달러에 예약을 했습니다. 방 사이즈는 36제곱미터이고요. 베트남 스타일의 따뜻한 색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트윈 베드가 있고요. 짐 놓는 트레이, 벽걸이 TV, 수공예로 만든 가구들인데 책상 위에 유선의 램프트가 나와 있고요. 책상에 확장되는 선반, 책상 옆에 멀티 콘센트가 있네요. 의자와 테이블이 있고요. 두 침대 사이에 사이드 테이블에도 멀티 콘센트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교적 넓은 방이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욕실이 있는데 샤워실과 욕조가 따로 있고요. 대리석으로 된 세면대, 플랩트리 에블린의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바디로션이 있고요. 치약, 칫솔 있고 생화를 꽂아놓으니 훨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면도기구와 샤워캡, 이렇게 해서 빨래줄이 되는데요. 특히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꼭 필요해요. 변기 물 내리는 것, 벽에 따로 있어서 편합니다. 별거 아니라도 편리함의 차이가 큽니다. 휴지거리도 두 개로 해놓은 것도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지만 깔끔해요. 욕실 맞은편에 옷장이 있고 그 안에 목욕가운과 다리미판이 있어요. 실내화 있고요. 비가 자주 오는 베트남에서 비치된 우산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금고, 유료의 술, 안주, 음료의 미니바입니다. 무료로 주는 물이 있고요. 우선 티폭과 티백, 인스턴트 커피, 헤어드라이어, 창문 밖에 전경입니다. 조식하는 곳은 R층의 바미엔입니다. 쿠폰이 따로 없고 입구에서 룸 넘버를 말하고 들어갑니다. 조식 시간은 6시에서 아침 10시까지이고요. 오믈렛 해주는 곳, 굿모닝. 치즈와 햄, 훈제 생선, 안주거리네요. 샐러드 코너, 파파야 샐러드. 빵 코너인 도넛이 예쁘게 걸려있네요. 베트남 쌀국수 해주는 곳, 여기는 차이나 음식 코너이고요. 여기는 한국 음식 코너입니다. 여기는 일본 음식 코너, 팬케이크, 크레페, 와플 만들어주는 곳, 여러가지 생과일 주스 코너, 과일 코너,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면 착즙한 주스를 만들어주는 곳. 너무 맛있었어요.
조식 맛있어서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외국만 나가면 살 찌는 것 같아요. 소고기 쌀국 좋은데요. 맛있네. 과일, 주스, 요거트, 커피. 와우, 엄청난 후식 먹고 조식 마무리했어요. 지금부터 호텔의 주변 시설을 돌아보겠습니다. G층은 로비, 오페라 카페, 그랜드 볼룸이 있고요. R층에는 바미엔, 체스마농, JJ 스포츠 바가 있고 피트니스 클럽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M층은 미팅룸과 비즈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층에서부터 6층까지가 객실이고요. 7층에는요, 이그제티브 라운지가 있습니다. 우선 로비가 있는 G층은 그랜드 볼륨 A와 B가 있고요. 분위기 좋은 로비 라운지와 베이커리의 실내와 실외 테이블이 있고요. 위는 R층, 다음은 M층인데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M층인데 각종 미팅룸과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요. 비즈니스 센터는 룸키로 들어갈 수 있고요. 복사기, PC, 팩스, 프린터가 있어서 간단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 아래 R층인데 조식을 한 바미엔, 이거는 베트남 식당이고요. 체스마농은 캐주얼 식당입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면 이벤트 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고 실외 수영장이 있습니다. 물론 투숙객 무료입니다. 수영장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JJ 스포츠 바가 있는데 여기서 무료로 포켓볼도 할 수 있고 대형 TV 모니터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Is this free? 이곳을 지나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6시에서 22시까지 운영합니다. 자쿠지가 이 피트니스 센터 안에 있고 체인징 룸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투숙객 무료입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힐튼 하노이 오페라 호텔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썬TV였습니다.